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온라인 해커톤 첫 번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김수정이라고 하고요. 먼저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웨비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웨비나 이 전체적인 과정은 저희가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것은 이 저희가 녹화하는 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환영사. 네. 이 온라인 해커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랑하는 사람, 재능 있는 개발자, 디자이너 및 기업가 분들이 모아서 애저 AI를 사용하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파트너 기업이 제공하는 과제를 받게 되실 거고요. 참가자분들은 애저 기술을 사용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이번 해커톤의 목표입니다. 해커톤은 총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커톤의 파트너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이 행사의 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해커톤을 운영하고 있는 해커톤 조직 엔젤에게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체는 AWS,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도전 과제 파트너 두 개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그랩은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승차 공유 서비스이고요. UNDP는 여러분 UN 많이 들어보셨죠? UN 총회 하부 조직으로 있는 영어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조직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도전 과제 파트너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커톤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게 될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해커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해커톤의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실 우승 상품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지도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해커톤에 자주 나온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사용하시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질문을 자유롭게 받고 있으니까요. 뭐 기술 관련이나 해커톤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영락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제품 마케팅 매니저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두 분, 애니메튜어하고 이제 수디로라웨 이두 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가지고서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꼭뭐 애저를 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개발자 커뮤니티 생태계가 같이 발전해야 저희 회사도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개발자 커뮤니티 생태계와 같이 할수 있을지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특히 한국, 우리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정말 많잖아요. 그쪽에서의 생태계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랩 발표자분이 어제 이제 영문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이 영문 웨비나에서 그랩에서는 발표를 빅터 리안께서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랩과 관련된 챌린지 스테이트먼트를
공유 주셨었는데 뭐 한국 웨비나에서 영어로 또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서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서 제가 간단하게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에 우선 도전 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제 저희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서 이제 뭐 택시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고 일종의 우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현재 동남아시아 쪽을 선도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 정말 수백만 명 이상이 승객이 그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매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그랩에서 지금 보고 있는 도전 과제는 저희가 이제 AI, 지금 저희가 하는 해커톤이 버추얼 AI 해커톤이다 보니까 승객을 픽업하러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예상 이제 도착 좀 목적지까지 예상 도착 시간이라든지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엔드 타임 어라이벌에서 ETA라고 하는데요. 요 타임을 가지고서 현재 그랩 앱에서 모바일 앱이건 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여행 시각을 예상 여행 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탑승하는 승객이 시간 관리를 우선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들도 예를 들면 뭐 10분 걸린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15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리고 하면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해커톤의 지금 그랩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를 제안하는 거는 수천 번의 여행을 얻은 그랩에 있는 GPS 트레이 데이터, 즉 그랩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I 기술을 어떤 아키텍처로 잘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어떻게 잘 구현했을 경우에 예상 도착 시간이 가장 잘 예측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도하지만요. 사실 뭐 이제 해커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엔드 타임 어라이벌이라는 타임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적절하게 챌린지 스테이트먼트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AI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데이터를 전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형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표현할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위도, 경도, 그렇죠? 그게 이제 목적지 그리고 이제 출발지 두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 얼마나 걸렸는지 hour of day,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그게 뭐 얼마만큼 또 위기에서 데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로 해가지고서 저희는 하나의 일종의 승객이 한 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했는지에 대한 거를 고유의 데이터셋으로 갖는 튜플이라는 형태로 갖는다는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expected time of arrival에서 ETA라는 것을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랩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그랩에서 이야기하기도 이 데이터셋은요. 1초마다 샘플링을 거친 것이라고 해요. 이제 아마 운전자 앱에서 통해서 추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는 현재 뭐 캐글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오픈소스 데이터셋이 많은데 그 현존하는 데이터셋에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좋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때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어떻게 잘 트레이닝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싱가포르에서 자카르타까지 있는 이제 GPS 트레이스로 해가지고 추출된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이제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 해가지고서 자동차 또는 모터사이클에서 iOS나 안드로이드 폰으로부터 데이터가 추출된 거고요. 이 데이터셋은 이제 88밀리언이라는 이 핑을 해가지고 한번 핑을 거쳐가지고 얻은 그 데이터 이상으로, 그 횟수 이상으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랩 회사에도 도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커톤 참가를 통해가지고서
얻으실 수 있는 경험 또한 충분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트리뷰트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격 같은 경우는요. 아까는 대략적인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튜플이었는데요. 실제로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셋이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TIJ 트랜잭토리에서 경로에 대한 고유 아이디와 함께 어떤 드라이브 모드, 그랩이 이제 어디는 뭐 이제 사균 자동차만 운행이 되고 있지만은 또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오토바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륜 차인지 사균 차인지 그리고 어떤 뭐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이유는 GPS라는 그런 장비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폰의 어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실제적으로 위도 경도 그리고 어떤 핑을 했을 때의 고유 타임스탬프와 실제로 좀 보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 요런 데이터를 게다가 뭐 스피드도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스피드까지 요 데이터셋을 어트리뷰트로 해서 참고하셔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모델을 이밸류에이션하는 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이 히든 데이터셋이 저희가 이제 그랩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히든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제로 트레이닝한 모델을 검증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랩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랩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제 이제 이야기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AI 모델을 잘 만들기, 머신러닝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직은 그래도 AI라는 게 휴먼의 데이터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또잘 작용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할지에 대한 전처리와 함께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을 잘 써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인사이트도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샘플 데이터셋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서 이 데이터로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쭉 재미있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애저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구현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꼭 제공되는 데이터만으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랩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지금 제공하는 데이터는 이제 네, 지금 공유드렸던 그 내용이 다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은 꼭 하나의 데이터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날씨 정보라든가 트래픽 정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뭔가 더잘할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더 보태 가지고서요. 뭐 예상 목적 시간을 도출하는 게 제일 메인 목적이긴 하겠지만은 그거 관련된 부가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머신러닝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세우실 때는요, 실험을 어떻게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때도요, 그라운드 트루가 되는 그 데이터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레이블링이 될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AI 하실 때, 머신러닝 하실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지도학습이라든지 비지도학습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서요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 데이터셋으로 우선은 테스트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셋이 어딘지에 대해서 스플릿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트레이닝 셋인지 테스트 셋인지 그 구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AI 쪽에서는 있기 때문에요. 그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가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랩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디어 실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요. 예, 머신러닝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행히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랩에서 차가 있을 때 과속을 하면 또 애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고민을 마음껏 아이디어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장더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애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머신러닝 모델로 해가지고서 구현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본 해커통에서는 이게 비즈니스상에서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것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세워가지고서요, 트레이닝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모델을 언제 디벨로먼트 모드, 개발 모드일지, 프로덕션 모드일지,
에 대한 구분을 구분해가지고서 실제 배포하고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했을 때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엘저라는 클라우드에서요, 다양하게 어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해서 해결하면은 더 재밌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살펴보시면서 실제 구현이 가능한 아키텍처로 가능한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는 것을 1단계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2단계에서 구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FAQ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영문으로 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랩에서 사실 만든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영문 웨비나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추후에 참고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Q가 지금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하고 구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UNDP 발표장입니다. UNDP에서는 이제 알맨님께서 수석 고문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영문으로 메인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 못했고요. 대신에 한글로 제가 간단하게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에 따른 그랩도 지금 데이터셋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UNDP의 도전과제. UNDP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요. UN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스테이너블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UN 개발 계획입니다. UN 디벨로먼트 플랜에서 개발 계획이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UN에서 고민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IT 비즈니스보다는 1차 산업인 어그리컬처를 해가지고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IT만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떻게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UNDP에서 도전 과제는 하나 싱가포르 예시도 들어가지고서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토지 사이즈라든가 토지 이용 형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요. 실제 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1% 미만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랬을 때더 많은 기업가들이 이제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인식을 잘 하면서 어떻게 농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이제 그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가 농업에 대한 비율, 식량에 대한 수요 비율이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싱가포르에서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UNDP에서 도전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UNDP에서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은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시 농장 쪽이 좀더 강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위주의 어떤 나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 농장이 되겠고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운송되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내용이 서울로 올때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싱가포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릴 것이기 때문에 더 적은 시간과 탄소 마일리지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문가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30 곱하기 30이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부분에서 근데 도전 과제가 뭐냐면은 역시 도시에서 키우기 때문에 해충 또는 질병이 이제 도시 농장에서 있는 도전 과제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살충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농작물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시골이나 땅 넓은 데서는 살충제를 일반적으로 쭉 뿌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예를 들면은 거염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또한 도심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고민도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UNDP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공개된 캐글에 올라와 있는 요 데이터셋을 활용하셔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요 배경하에서 원하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하실 수 있는 근데 전제 조건은 IoT와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이제 어떤 뭐 수학을 할때뭐 식문에 대한 어떤 영양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무엇일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1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점점 산업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UNDP에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과제 참석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업을 토픽으로 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은 정말 또 가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커톤 규칙에 대해서는 엔젤핵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해커톤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번 해커톤은 총 4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팀은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1인이 뭐그 팀이 하나의 팀이 돼서 뭐 개인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단 모든 팀원이 반드시 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해커톤 참가자는 그 18세 이상이어야만 이 해커톤에 참여를 할수 있고요. 현재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그리고 몰디브, 네팔 또는 브루나이에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이때 참가자분들은 꼭 시민권자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커톤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아쉽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이 해커톤의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한 팀은 행사 중간이나 또는 우승 직전에 코드를 제출하는 것에 요청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 검토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해커톤의 전체 일정인데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해커톤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정을 좀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일부터 솔루션 아이디어를 한달 동안 제출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참가자분들은 솔루션에 대한 디자인을 제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단계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심사위원들은 2단계로 넘어갈 솔루션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두 번째 웨비나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일자는 곧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그러면 5월 25일부터 진행되겠죠?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프로토타입을 제출하는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솔루션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출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한 심사 역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각 도전 과제에 대한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해커톤의 우승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총 3개의 우승 상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각 도전 단계에 대해서 3,000달러의 상금을 우승팀에게 수여할 예정이고요. 그랩에서는 1등 팀의 모든 멤버분들에게 인원수에 맞는 서피스 태블릿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랩 싱가포르 본사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면접을 할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DP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 현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트너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초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때 경비나 이런 부분들 다 지원받으신다고 하니까 네, 꼭 이제 저희 도전 과제에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행사에 사용하시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영락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사용 기술, Azure 사용 기술과 관련돼 가지고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Azure AI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조직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혁신은 무엇보다도 A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 이제들께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혁신과 성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AI는 이제 예전에는 클라우드도 나와 있지만요. 그 덕에 정말 많은 곳에서 AI를 사용,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저의 AI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앱과 에이전트. 그래서 일종의 챗봇과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정말 대량의 정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이번 해커톤에서 메인으로 보시는 머신러닝 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먼저 Azure Cognitive Service,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인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Azure Cognitive Servic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AI를 이제 학습을 굳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커스텀하게 학습한 경우가 있다면요. 그 결과를 직접 바로 API 호출을, Azure에 있는 API를 호출하셔가지고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언어, 음성, 웹 검색 이런 다섯 가지 분야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미지 뭐 이제 자동차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 Azure Cognitive Service에 컴퓨터 비전으로 해서 API 호출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요, 그 자동차가 뭐 색깔이 어떻고, 뭐 그 자동차가 아까 뭐 그래서 봤었던 뭐 사균이라든지 이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승용차든지 승합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 어떤 나이, 뭐 그런 부분까지도 추출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페이스 API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에 비디오가 정말 많은 또 디지털 시대고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은, 모두 고생이 많은데요. 이랬을 때 비디오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 인덱서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언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서로 번역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과 함께요. 어떤 문장이라든가 어떤 문단 내용이 글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그 글의 감정이 기쁜지 슬픈지에 대한 텍스트 분석, 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용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부적인 트리 구조로 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랭귀지 언어에 대한 이해인 랭귀지 언더스탠딩 등이 있고요. 음성과 관련돼서도 이 음성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성을 바로 뭐 자막 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스피치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검색해서 검색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마이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보면은 많은 데이터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뭐 하나가 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운 그 세상이 왔는데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모든 콘텐츠에서 이 콘텐츠가 어떤지에 대한 손쉽게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정보 마이닝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Azure Cognitive Search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Azure에서 보는 머신러닝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 머신러닝에서 뭐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피처 특징을 정의하고 한 다음에 뭐 거기서 뭔가 데이터셋을 구분하고 하는 식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도전과제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든지 아키텍처를 구축하셔가지고 하는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아까 예를 들어 그랩 같은 경우 보면은 날씨에 대한 정보, 날씨에 대한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는요,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다 머신러닝 모델로 만드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애저에서 미리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서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UNDP 쪽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그 메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 만들지만요, 그와 수반되는 관련되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그건 별개로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그래서 애저에서 구현하는 머신러닝은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할 필요가 굳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미리 학습된 도메인별로 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머신러닝 하실 때뭐 주피터 노트북부터 정말 뭐 명령어 프롬프트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IDE 편집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통합 개발 환경. 이 환경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개발자 도구 측면에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도구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애저의 직접적인 클라우드 쪽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돕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뭐 대중적인 정말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AI에서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닉스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팀 구성하실 때 어떤 분은 파이토치에 강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팀원은 텐서플루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닉스라는 모델을 사용해가지고서 그 서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호환해가지고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갈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보시면은 아키텍처가 좀 리얼 비즈니스에 가깝게 아키텍처를 구축하신다고 했을 경우는요, 꼭이 AI 머신러닝 쪽을 보지 마시고 딴 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수 있는 쪽도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를 예시로 들면요, 최근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DevOps라고 해가지고서 개발 단계, 프로덕션 단계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도 머신러닝 서비스와 잘 호환돼가지고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고민하는 쪽에서 데이터 브릭스라든가 해서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머신러닝 버추얼 머신을 사용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예를 들면 뭐 파이토치 텐스프를 일일이 다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서 GPU를 사용하시던 CPU를 사용하시던 아니면은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대형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FPGA라고 해서 하드웨어 전용 가속이 되는 그런 전용 어떤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IoT건 엣지 환경 모두 적용 가능한 배포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애저 클라우드에서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 저희 지금 온라인 해커톤에 가보시면요, 관련된 리소스에서 애저 AI에 대한 어떤 핸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GitHub에 한글로 역시 번역도 다 되어 있고요. AI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감정을 파악하는 거를 바로 그냥 홈페이지에서 사진만 올리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쉬운 AI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익숙하시다고 한다면은 주피터를 직접 띄워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애저 노트북을 통해서 주피터 설치하지 않고도 무료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오픈소스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주피터 파일도 다 열리기 때문에요, 거기서 사용을 하시면서 코드와 같이 보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세워가지고서 프로토타이핑을 잘 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하실 수 있는 구현 단계를 2단계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면은 가상 머신을 또 사용하셔가지고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이제 애저 AI를 통해가지고서 실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 이제 훌륭한 도전 과제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심사 기준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심사를 하기도 하지만요. 당연히 그랩이라든가 UNDP에서 계시는 아까 발표자분들뿐만 아니라요. 전문 멘토 분들과 같이 함께 평가를 해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애저 API라든가 애저를 활용한 솔루션 아키텍처가 어떤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현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볼것 같고요. 다만 그랩이라든지 UNDP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솔루션이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 그 독창성을 많이 볼것 같고요. 거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실제 실현 가능성, 비즈니스로 봤을 때 실제 실현이 얼마나 가능할까를 역시 그랩이든가 UNDP 역시 도전과제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아키텍처가 정말 피저블한지도 같이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심사 기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AQ 파트는 다시 엔젤핵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해커톤 관련한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표 보시면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해커톤은 18세 이상이며 현재 아래에 있는 다음 국가 중한 곳에서 거주 중이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참가자들과 채팅하고 질문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널 링크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다른 참가자들과 이제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되고, 뭐 관심 있는 기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소통하시면서 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타입폼이라는 구글 설문지 같은 저희가 그 설문지 링크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심사위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해커톤은 프레시 코드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온라인 해커톤은 이 해커톤에 이제 제출하는 모든 코드는 새로운 코드여야 하는 규칙이 있고요. 해커톤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는 와이어프레임이나 디자인, 유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고 하드웨어와 함께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온라인 해커톤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만 직접 작성한 코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신 이제 질문은 슬라이드는 참가자들과 공유되냐? 되는지 그리고 녹화본은 참가자들과 공유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비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본을 참가자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분들에게 추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으로 참여 가능한지, 최소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으로 참여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최소 인원 1명부터 최대 인원 5명까지 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참가자는 무조건 이 해커톤에 참가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해커톤에서는 따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 명시된 국가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근무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참여 가능한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혹시 답변 좀 추가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해커톤은 그 아까 지금 엔젤핵에서 밝혀 주셨던 그 국가에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거기 이제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라고 해서 아까 발표했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금 더 현재 이제 거주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리면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 웨비나는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해커돈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팀즈 채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후 두 번째 웨비나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온라인 해커톤 첫 번째 웨비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